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정부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면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폐교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마을의 구심점인 작은 학교를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발전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50명까지 줄었던 춘천시 동산면의 한 작은 학교. 올해는 66명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서 전학 왔습니다. 영어 원어민 회화와 오케스트라, 골프 등 특화된 방과후 활동을 펼쳐 도시 학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골에서 가라앉을 때 이런 분위기가 애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많은 활성화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작은 학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체가 마련됩니다. 이른바 작은 학교 발전재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0월에 공청회를 열고 11월에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재단 기금은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체 등의 출연으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학교 학생들의 어떤 복지 지원, 환경 개선, 그리고 작은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모색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생 수 60명 이하에 강원도 내 270개 소규모 학교를 살릴 작은 학교 발전재단은 내년 3월에 출범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